모르는 사람이 위험한 법이죠. 아이들을 꽁꽁 숨겨라.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벌건 대낮에 남의 아이를 채워가려던 납치범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한 커플이 어느 날 아침 아기를 데리고 던킨 도너츠에 들렸다.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한 낯선 남성이 오싹하게도 "얜 우리 아기야" 라고 소리치며 다가오다 아이를 있는 손 없는 손 다 만지작거렸다고 하는데요. 이 모두 아기가 탄 유모차가 부모의 곁에서 단지 몇 인치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. 부모들은 운 좋게도 이 남성이 먼 일을 내기 전에 그를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. 경찰이 도착했을 때쯤 이 가족들은 떠나고 없었습니다. 이 이상한 사람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으며 즉시 체포되었습니다. 필라델피아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부모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나타난다면 이 이상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남자를 기소할 수 있을 텐데요.